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 우리가 좀 단순화시킬 대상은 일단 패스포트와 관련된 코드가 상당히 길거든요. 이 패스포트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외부로 쫓아냅시다. 자, 우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코드 중에서 어떤 부분이 패스포트와 관련되어 있는 건지를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패스포트 이 부분에서 해시어까지 요만큼은 패스포트와 관련된 기능이었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여기 있는 이두 줄의 코드도 역시 패스포트와 관련된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여기 있는 요 코드들도 다 패스포트와 관련된 코드였네요. 상당히 길죠. 패스포트에 대한 코드가. 지금 제가 구분해 봤던 저 코드들을 우리가 별도의 파일로 쪼개 볼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config 디렉토리에 orientdb 디렉토리에다가 passport.js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이 파일을 splitright에서 오른쪽으로 배치시키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오리지널 코드를 오른쪽에 있는 패스포트 디렉토리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 처음부터의 모듈의 export function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패스포트의 코드들을 이렇게 cut하고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return, 누굴 return해야겠어요? 패스포트 객체 자체를 return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패스포트와 관련된 코드를 또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역시나 패스포트와 관련되어 있죠. 그럼 얘도 컷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더니 어때요? 여기 있는 이두 줄의 코드는 어떠한 객체에, 어떠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나요? 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앱을 이 함수의 인자로 받을 수 있으면 되겠죠. 호출하는 건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역시나 passport, serialize user, deserialize user 이런 코드들이 쭉 있네요. 여기 있는 걸 cut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그렇게 해서 passport에 대한 코드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요 session을 지정하는 것 밑에다가 패스포트는 세션 다음에 나와야 되거든요. app.use 그리고 어딨나요? 여기 있는 config 밑에 있는 orientdb 밑에 있으니까 config에 orientdb 밑에 있는 passport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요건 함수니까 이렇게 호출합니다. 자, 근데 이 함수는 내부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app이라고 하는 객체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함수의 인자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이 함수 바깥쪽에서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return 값으로 passport를 return하고 있기 때문에 요 함수의 return 값으로 우리는 패스포트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져온 패스포트는 저 밑에 있는 이 os라고 하는 쪽에서도 패스포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인자를 통해서 전달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패스포트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 패스포트를 가져오는 부분을 제가 앱 유저로 해버렸네요. 지금 좀 새벽이라서 제가 좀 살짝 졸립니다. 그래도 이거 마무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require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자, 리로드를 해보니까 이렇게 에러가 떴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passport.js의 18번째 줄 한번 볼까요?
18번째 줄이 요건데 요 db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한데 위에서 db에 대한 선언이 없었어요. 그럼 저는 passport에 여기 있는 요 코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는 이 코드를 카피해서 그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 거죠. 그럼 현재 passport.js는 여기 있고 이 passport.js와 같은 디렉토리에 db.js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네요. 한번 다시 리로드를 해볼게요. 웰컴 페이지로 잘 돌아왔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 egoing 111111 submit을 하면 다시 시도했을 때 잘 되네요. submit을 하니까 잘 되고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잘 안 될 때 왜 그런지 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찾아내시면 제보 좀 부탁드려요. 예, 서로 도우면서 하는 거죠. 잘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아이고 말이 꼬이네. 자, 여기에서 소리 111111 소리 알기 라고 하고 서브밋 로그인이 됐죠? 그리고 다시 로그인 소리 111111 서브밋 잘 로그인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예제를 좀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auth 로그인 부분이 여기에 또 빠져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auth로 가면 되겠죠. cut에서 config에서 아니죠. routes에서 orientdb에 auth.js의 제일 끝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이 앞에 있는 요거는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얘는 routes를 가져와야겠죠. 자,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처음에 여기 있는 카운트는 뭐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워버렸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웰컴은 더 이상 우리 다음 예제에서는 더 이상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따로 JD 파일로 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처리를 하니까 우리의 시작 파일은 app-passport-orient.js 파일의 내용이 훨씬 더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줄여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코드는 뭔가요? 요거는 익스프레스와 관련된 설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요걸 그대로 컷해서 config에서 orientdb에서 express.js라는 파일을 만들고 이 파일은 module export function 그리고 이렇게 붙여넣기 한 다음에 return 값을 뭘로 주면 될까요? app을 return 값으로 줍니다. 왜냐? app은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리로드 한 다음에 express.js를 바깥쪽으로 뺐으니까 우리는 require config orientdb에 express 이렇게 해서 함수를 호출하고 그 결과는 애플리케이션을 받으니까 앱을 이렇게 준 거죠.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니까 이렇게 에러가 뜨네요. 에러가 왜 뜨는가를 또 확인해 봐야겠네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죠? 예. 뒤로 갈수록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아집니다. 원래 뒤로 갈수록. 자, 방금 제가 분가시킨 express.js로 가보니까 여기에서 db를 호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는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밑에서 db를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cut 하니까 제 콘솔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로그아웃하고 로그인 한 다음에 여기에서 egoing 111111 submit 로그인이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되네요.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그러는데 왜 그런지 여러분이 꼭 찾아주세요. 그리고 로그아웃을 하고 레지스터로 간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회원가입을 해볼게요. K0000123456 Submit 로그인 됐고 다시 이렇게 했을 때 로그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처리를 해놓고 보니까 여기 있는 웰컴은 나중에 없애버릴 거니까 일단은 안 보이게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이렇게 보면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단순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확인하기가 좋고 물론 이 파일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오히려 만약에 여러분이 패스포트와 관련된 것을 수정하고 싶다면 컴피그 밑에 있는 OrientDB 밑에 있는 패스포트를 수정하면 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다 정리정돈이 잘된 상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웰컴을 다시 원복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pp_passport_orientdb.js의 복잡성을 낮추는 작업을 지금까지 진행했습니다.